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7강 테마 리딩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싱글 10-year period. 자, 싱글은 여기서는 해석상 하나 아니고 단지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year period 기간. 자, 단지 10년 기간 동안 자, from A to B죠. 1841년에서부터 to 어디까지? 1851년까지. 자, hundreds and thousands요. 그러면은 수천 수만의 가난한 자, farmer 농부. 자, 농부들인데 in Ireland, 아일랜드의 농부들이. 자, 얘가 주어죠.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 자, 그래서 starve to death. 수고해요. starve to death는 굶어 죽었다. 자, 굶어 죽었는데 자, in one of the worst feminine. 자, one of the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에 s 들어갔죠. 가장 최악의 기근. 자, 기근은 굶어 죽다는 뜻이에요. 기근 중에 하나에. 자, in 어디에? 저 모던 현대 자,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by some estimates. 한번 의하면 뜻이죠. 몇몇의 estimate 추정. 추정에 따르면 자, the population이 주어요. 자, of the Emerald Island. Emerald Island는 이거 뭐 그냥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별칭입니다. 자, 이 아일랜드의 인구가 까지 fell 떨어졌는데 by가 여기서 뒤에 숫자가 나올 때 만큼. 자, 20%만큼 떨어졌다고. 자, four generations는 수 세대 동안. 2세대 아니고 4가 들어서 수 세대 동안입니다. 뭐 수백 년 동안. 자, potatoes가 감자들은 thrived든 번창했다. in island의 흙에서. 이거 실제 주어 다시 넣으면은 감자들은 저 복수죠. 복수예요. 자, all countries 그 나라의 아일랜드죠. 아일랜드의 주요한 콥 곡물 이었다. 자, in 1840년도에 그러나. 자, 그러면은 포테이토 펑거스는 곰팡이. 자, 그러면 감자 곰팡이가 자, 일단 질병이겠죠. 디스트로이드 했어요. 파괴 시켰는데 자, 감자의 식물들을. 자, 그리고 그래서 스파클도 두 번째 동사예요. 프리벤트는 막다 뜻이고 스파클 뒤에 페미니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근을 널리 퍼진 기아. 널리 퍼진 기아를 자, 스파클 불 붙였다. 스파크 튀었단 말이죠. 자, 불 붙였다. 그래서 widespread famine까지 갔죠. 자, as many Irish farmers had no other supply. as는 because로 잡았습니다. because를 소문자로 써야 되는 게 낫겠죠. 자, 왜냐하면은 because as. 자, 많은 복수 형태 들어갔죠. s 여기. 자, 많은 아일랜드 농부들이 had no other supply. 어떠한 다른 음식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자, at that time 삽입절이고요. 그 시절에. 자, feminine. 이 기근은 일어났고. at that time the feminine.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기근이 일어났을 적에. 자, 아일랜드는 자, was part. 부분이었는데, United Kingdom. 영국의 부분이었죠. 자, 동격이에요. 컴마, 컴마 찍었죠. 여기. 컴마, 컴마. 야, 영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그때? 가장 힘있는 엠파이어 제국. 지금 미국이랑 똑같았죠. 저 세계에서 이었던 영국이 실제 주어는 영국의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 many contemporaries 많은 동시대 인물. 네, 동시대 인물이라는 뜻이 동시대에서는 사실상 학자들이에요. 학자. 현대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학자들과 역사가. 자, 역사가들은 자, believe 믿어요. 복수동사죠. 자, 대접속사고. 자, the British government가 영국 정부. 자, 정부인데 자, which did not send money까지. 자, 그래서 and they의 and is로 바꿨어도 되죠. 사실상은 관계되면서 계속적 요법이니까 여기서는 which를 바꾸면 and it. 영국 정부가 did not send 보내다. 음식을 보내지 않았던 정부가 자, was 단수로 썼죠. 자, was responsible까지. 자, responsible 다 내려가서야 되겠다. 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responsible 책임을 있는데. 자, 어디에 책임이 있냐면 for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자, allowing A to B예요. 자, 그 재앙이 발생하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이 있다고. 실제로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아일랜드 이쪽은 원래 독립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괘씸죄로 그냥 아예 아사시켜버리고 무역 봉쇄시켜갖고 다른 나라에서 지원도 못 받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국인이 굶어 죽여서 이때 아일랜드 죽인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학설도 굉장히 많아요. 영국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영국 남자. 자, 여튼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슬퍼하는 빅키 씨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일랜드 대기근 발생 배경.